한번 볼까요? 볼까? 자, 그림 가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야. 현재 어느 화성암 하나에 대해서 방사성 원소 X, Y의 분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자, X, Y와 자원소 X 프라임, Y 프라임의 함량을. 자, 그러면 얘는 방광기가 지금 반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또 반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X 2회, Y는 1회. 했을 때 중요한 게 이 둘의 나이가 똑같아야 된다. X로 측정한 절대 연령과 Y로 측정한 절대 연령은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그랬을 때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보던 절대 연령 그래프인데 항상 Y축 뭔지 확인하라고. 그렇지? 자원소 함량이겠지? 당연히 우상향하면 자원소 함량이고 우하향하면 무원소 함량이겠지? 그랬을 때 뭐하라고? 50% 찍고 반감기 확인하라고. 1억 년. 얘는 1억 년짜리고 얘는 50% 찍고 확인하니까 2억 년짜리인 거지. 그랬을 때 반감기 횟수 곱하기 반감기가 연령이라고, 연령. 그치? 그랬을 때 2 곱하기 1억 년이랑 1 곱하기 2억 년이 똑같겠지? 따라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이 되는 거고, 응? 얘는 Y'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뒤에서 많이 나오거든? 이런 거? 긴이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방사성 원소 막 두 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자료도 나왔구나. 한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니디 선지가 쉽지 않았어. 자, 기억은 X'의 함량 배달을 나타낸 것을 알았고, 자, 니은 쉽지 않았어. 니은이 결과적으로 틀렸거든? 어떻게 하는 친구들은 얘를 틀렸을 거냐면은 X'의 함량이 1억 년이 지났을 때 얘는 50%일 것이다. 왜냐면 반감기 1억이니까. Y'은 얘는 반감기가 2억인데 1억이 지났으니까, 즉 2억일 때 50%가 지나면 1억일 때 25%가 지나겠지? 한 친구들을 보고 얘 동그라미 치라고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지. 이게 되려면 뭐야? 1차함수여야 되는 거잖아. 2일 때 50%이면은 1일 때 25%, 이거 1차함수인 거잖아. X비율과 Y비율이 똑같은 거. 그치? 근데 이게 지수함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함수가 뭐가 돼? 1 빼기 2분의 1에 T승? 요렇게. 얘는 1 빼기 2분의 1에 2분의 1의 T승이라고. 반감기가 2억 년인 거니까 T에다가 1억, 근데 여기 지금 반이 억 년이라 돼 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 요거의 함수가 이렇게 된다. 따라서 1억 년이 지났을 때라는 건 무슨 말인가?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어차피 분모에다 100 곱하고 분자에다 100 곱한 걸 안 곱했을 뿐이니까 2분의 1로 써도 상관없는 거 이해하지? 분의 얘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거든. 1 빼기 2분의 1에 2분의 1승인 거거든, 그치? 근데 얘가 25%가 아니잖아. 지금 4분의 1이 아니잖아. 따라서 얘는 틀렸다. 25%보다 어떻게 돼? 크겠지? 얘가 더 크겠지, 25%보다? 그치? 이거는 그냥 지수함수 성질 생각해도 되고, 사실 지구과학에서는 뭐 지수함수 이런 거 굳이 너무 두접인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 그래프 그냥 읽어봐도 돼. 읽어봤을 때 1차 함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1차 함수로 그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0,0을 지나고 2,50을 지나는 거잖아. 2,50%. 그치? 그랬을 때 이것도 사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너네 다 미적분 배웠나? 배웠지? 이거 볼록성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볼록성 논의할 때 위로 볼록인 거 얘기할 때 뭐 해? X는 A부터 X는 B까지 위로 볼록하다라고, 이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을 이어, 그래서 직선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직선보다 항상 이 함수가 위에 있으면은 위로볼록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볼록성의 정의야. 위로볼록의 정의. 그 다음에 항상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냥 그거로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위로 볼록하다면 항상 위에 있는 거니까 25%를 지나는데 1차 함수는 위에 있으니까 25%보다 더 크다. 25% 2분의 1보다 더 크냐고 물어봐도 된다는 거야. 이 니은성지가.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도 되게 중요해. 디귿선지에서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태도랑도 연관이 되는데, 지구학에서 분수를 맞이할 때, 분수를 볼 때의 태도. 현재로부터 1억 년 전 모원소의 함량 분의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모원소의 함량은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 뭐 해야 돼? X의 현재로부터 뭐시기 뭐시기? 분의 X의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뭐시기 뭐시기? Y의 4개의 절대량 다 한 단위 비교해야 돼? 이게 출제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거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거 절대연령은 지수함수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모원소 함량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2분의 1의 n승 이런 거잖아. 얘기하면서 얘 fn이라고 한다면 fn 플러스 1은 2분의 1 fn이다. 라고 해서, 모원소 함량이 60%일 때도, 반감기 1회 지나면 30% 되는 거고, 그치? 어떤 상황일 때도 X%일 때도 반감기 1회 지나면 2분의 1의 X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걸로 가지고 오면은 봐봐, X의 반감기가 지금 몇이야? 1억이지. 얘 1억, 얘 2억이지. Y 현재로부터 1억 년 전, 현재가 어떻건 1억 년 전이 어떻건 상관이 없어. 현재로부터 1억 년 전이랑 이거 지우고 얘도 한번 써보자. 자, 봐봐. 1억 년 전. 그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1억 년 후가 있다고 한번 볼게.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반감기 1배 아니야? Y 기준으로는? Y가 보기에는 1회라고 얘기할 거고, X가 볼 때는 2회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반감기 기준으로 몇 회 지났는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얘는 지수함수니까 지금. 현재 함량이 어떤지 안 중요하고, 1억 년 전 함량이 어떤지 안 중요하고, 1억 년 후 절대량 안 중요해. 그냥 이 시간 사이의 관계가 지수함수 기준으로 Y의 경우에는 N에서 N 플러스 1 평행이동한 거고, X같은 경우에는 N에서 N 플러스 2 평행이동을 한 거다. 그러면 나오겠지?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맞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치? 모원소 함량이 X가 더 많이 작아질 거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에서 어떤 분수가 나왔을 때 이 분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평가원에서는 단순히 분수에서 분모 값 구하고 분자 값 구해서 해결되는 문제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거 자체에. 그럼 좋은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 근데 평가원은 좋은 문제만 제시하거든. 이 문제는 물론 교육청 문제겠지만 잘 만든 교육청 문제라는 거야. 평가원을 잘 따라했다는 거야. 이거는 비단 지구과학뿐만 아니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많지. 그냥 확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 분수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해? 얘가 평균 변화율일 수 있지 않을까? 분수식이 있으면. 또는 순간 변화율, 극한식도 있으면 순간 변화율이지 않을까? 뭐 미분계수 얘기하는 게 아닐까? 기울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13번, 32번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번. 요것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자료인데
춥지만은 않아. 춥지만은 않아. 자, 같이 한번 볼까? 이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 방사성 동위원소 두 개야. AB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보던 자료거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반감기 차이가 되게 커서. 그치? 한번 읽어보면은 A가 50% 딱 가보니까 7억 명이네. 7억. B를 보니까 50을 봤는데, 읽기가 좀 힘들어. 그치? 그러면은? 반감기 2회를 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주구장창 지금까지는 50%, 50%, 50%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문제 보고 당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은 달달달달 50%만 보면 된다라고 외운 친구들은 여기서 좀 뭐 틀리거나 시간을 좀 써둘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2회를 보면 되는 거지. 2회일 때 1억이라는 거는 1회일 때 0.5억이라는 거잖아, 그치? 반감기 두 번일 때 1억이면은, 한 번이면 0.5억인 거잖아? 그치? 그럼 반감기 차이가 14배가 남는 거다, 그치? 아이고야. 자, 그랬을 때, 7억 년 전 생성된 화성암이 포함된 A는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다? 가? 아니라, 한 번인 거지? 반감기 1회가 7억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도 좀 심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갑자기 근본 없이 두 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게 아니지, 일단. 1회잖아, 1회. 한 번, 1회.
왜 근본 없이 두 번, 뭐 세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 얘기를 왜 했을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A 방사성 원소 A 그 자체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A 그 자체만 조명하고 있는 건데 기억에서 지금 A와 B를 비교를 했거든? 그 다음에 B에서 우리가 자료를 읽을 때 50%가 좀 애매해서 25%를 보면서 25%일 때 1억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1회일 때 0.5억 그러면은 14배니까 7억 년 전에 두 번? 2 곱하기 7에서 14억? 그렇게 해서 니은 선지를 동그라미 치게 살짝 함정을 설계를 해 놓은 거야.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 이해가 됐지? 위에 14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니은 7 곱하기 2 두 번 반감기 14억? 맞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머리가 뇌가 비벼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평가원 문제를 분석할, 이거 평가원 문제잖아. 평가원 문제를 분석할 때는 함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까지도 궁극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말 그대로 분석을 해야 돼. 풀면 안 되고, 평가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심리적으로도. 심리도 많이 이용해. 기억 니은에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디귿에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암석에 포함된 B의 자원소의 양분의 B의 양 요거 있잖아. 요런 분수를 보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분수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지? 그치?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2회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그치? 2회라는 거는 2분의 1에 제곱해서 4분의 1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분수가 뭐였는데? B의 자원소 플러스 B 분의 B였지. B의 자원소 플러스 B 분의 B였지. B의 자원소가 아니고.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3분의 1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억 년이겠지. 그치? 하지만 틀렸다. 그러면은 얘가 1억 년보다 더 크냐 작냐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 자원소가 이거 점점 더 증가하는 거니까 1년보다 더 크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되고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생각해봐. 평가원 문제는 수동적으로 푸는 게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다. 특히 지구가 심리도 엄청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쉬운 거를 출제자들도 알아. 근데 변별은 해야 되잖아, 변별은. 그러니까 변별을 해야 된다는 말은 틀리게는 해야 되잖아. 절대적으로 난이도는 쉬운데 정답률을 낮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심리를 이용하거나 함정을 설계하거나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야, 지구과학이. 그럴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난이도가 쉬우니까. 다음, 문제가 37번이었으니까 2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얘기할 게 많아. 29번 이거 풀고 맞은 친구들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봐. 정확하게 살짝이라도 긴가민가 한 게 없도록. 쓰는 거 지금 상대 연령 미리 써놓고 있는 거거든? 혹시 스포 당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칠판 보지 마.
디귿선지를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분석을 해봐. 경기에는 사실 좀 쉬웠고. 너 잘한다. 짧게 불렀어. 그냥 그걸 그 침직 불렀어. 그렇게 됐어? 에이 그럼 안 돼. 다시. 다시 생각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웬만하면은 맞추기는 조금 수월할 수 있거든. 그럼 스포를 해보자면은 디귿에서 최소 2회라고 했잖아. 그치? 맞을 것 같잖아. 맞아. 그니까 맞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내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지. 그치? 우선 상대 연령부터 보면은 F가 관입을 했어. 마그마가. 그 다음에 굳었어. 그 다음에 부정합이 형성이 됐어. 부정면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여기 물결표시로 이렇게 나와 있고 기저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E랑 D가 퇴적이 됐어. 응? 그 다음에 F에서 프라임 단층이 형성이 됐어.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추론을 할 수가 있냐면 E와 D 지층도 단층에 의해서 잘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E, D 다음에 단층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부정합이 생겼어. 부정합.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D 위에 이렇게 잘려있거든. 그치? 그 다음에 기저여감이 있어. 기저여감. 그 다음에 C지층, B지층, A지층 쌓이고 그 다음에 G가 쭉 뚫었어. 오케이. 요게 맞는 것 같아 순서는. 자, 그 다음에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래. 그 다음에 F와 G에 포함된 방사선 X원소에서 50% 얘는 1회니까 1억, 25% 얘는 2회니까 2억,
따라서 2억과 1억 각각 썼고, 기억, A는 고생대 아니지? 고생되면은 요 뒤야, 2.5억 년 전인 거니까, 요 한참 뒤. 자, D가 퇴적된 이후에, D 이후에, FF 프라임 아니, D가 퇴적된 이, 이후 맞는 거지, 그럼. 그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고. 너네도 말하면서 풀어봐. 이게 정신이 분산돼. 멀티태스킹이야, 사실상. 자, 디귿. 단층 상반에 위치한 라제 불판 유전하다 와가지고. 유전하다 와가지고 해. 라제프가 아니고, 그냥 F. F는 최소 2회 육상에 노출되었다. 자, 요거 무슨 얘기냐. 육상의 노출이 무슨 얘기야? 윤기야? 이 문제에서는 육상이 노출되었다랑 윤기랑 같다고 생각해서 풀어도 사실은 맞을 수 있어. 근데 사실상 얘랑 윤기랑 엄연하게 보면은 달라. 엄연히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같다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있어. A, B, C 지층이 있고 회수면적 B 있어. 근데 얘가 윤기를 했어. 윤기를 했더니 A, B, C 지층이 있고 회수면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윤기는 한 번 한 거지. 근데 육상에 노출된 거는? 얘네만 노출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해가지고 육상에 노출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윤기랑 육상에 노출되었다는 개념이랑 이 용어랑 엄연하게 보면 다른 거야. 살짝 관점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이 육상에 노출되었다는 거랑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얘는 침식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야. 육상에 노출된 애들이 침식 작용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로 이렇게 깎이는 거야. 부정한 면이 이렇게 생긴 형상이 되는 거야. 그치? 엄연히 따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 자, 다시 요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 거냐면은 D 이게 그림이 좀 어려워서 내가 그려봤는데 F 이 위에 기저여감이 이렇게 있었어. F의 기저여감이 이런 상황이었지 지금. 그 다음에 단층을 받았어. 단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단층이지.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D E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F 그 다음에 요 위에 기저여감 이렇게 있는 거고 얘한테는 지금 D 그 다음에 E 얘 F고 기저여감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침식작용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단층 다음에 또다시 부정합인 거잖아. 그치? 얘가 융기, 이 상태로 융기된 다음에 침식작용을 받았어. 어디까지 깎여 나가야 돼? 어디까지 노출이 돼야 돼? 육상에?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 얘네가 깎여 나가야지. 그래야지 뭐가 설명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한테도 부정한 면이 있는 게 설명되는 거 아니야? 다시 F에 뭐 이게 반절이 될지 뭐 전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뭐 상반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F도 깎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 F도 침식작용을 받아야지 여기 부정한 면이 형성이 되겠지.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F가 아니라 얘가 좀 덜 올라갔어. F가 여기 있고 여기 위에 E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부정한 면 여기서 두 개가 형성이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이거에 의해서 F 상반에 위치한 F가 두 2회 육상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기저여감이 뭐라고 했었어? 부정합 형성될 때 다시 아래 있다가 융기됐다가
육상에 노출된 부분, 그러니까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이 침식 자극으로 깎아나가. 그 다음에 다시 침강한 다음에 퇴적된다고 했거든? 그럼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기저여감의 그 출처는 어디야? 침식 자극 받아서 깎인 애들이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설명이 되는 거지. 얘네 위에 왜 요런 애들이 있었는지. 이 회색은 E의 것인 것 같고, 얘는 흰색은 F의 것인 것 같고, F의 것. 이 검은색도 뭐 D의 것인 것 같네, 그치?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E랑 D도 깎였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 설명이 되는 거냐면, E랑 D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층, 옆단층으로 ED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지표면에 노출이 돼서 이 FED가 다 깎였으니까 FED가 다 보인다라는 거야, 기저여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팅까지도 해준 거야. 이거 평가 문제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지. 오류도 없고 쉽게 판단할 수도 없게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뭐 해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은 너무 아까운 거야.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야. 꿀단지 같은 문제니까 그게. 그치?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육상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랑 융기했다라는 거랑 엄연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거라고. 육상에 노출되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육상에 노출되었다는 거랑 뭐랑 연결시킨다고? 개념을 침식된 부분. 그치? 육상에 노출된 부분이 침식이 된다는 거지. 육상에 노출된 부분이 침식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해수면이 뭐 위쯤 있는 거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요거